내가 올해 산 것 중에 가장 잘 쓰고 있는 찐템들을 소개해볼게요. 첫 번째는 이 샤넬 도빌백 스몰인데요. 제가 살 때는 이게 그렇게 막 유행이 아니었어요. 근데 이제 소비요정님도 도빌백을 추천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도빌백을 사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요즘 좀 주목받고 있는, 요즘 좀 인기 있는 제품인 것 같은데, 제가 이제 에쿠로 색상을 산 이유는 화이트 데님이랑 가장 잘 어울렸었고, 저는 요건 스몰이고 그냥 일반 사이즈가 하나 있고, 그리고 약간 이렇게 샌드위치 식빵처럼 생긴 게 하나 있고, 스몰로 이게 세로로 된 게 있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이제 들었을 때 토트백 같은 느낌이 나서 고르게 된 제품입니다. 이렇게 여기 자석으로 되어 있고요. 저는 이거를 한국 여행 갈 때 들고 다녔거든요. 저는 비행기 탈 때 맥북 프로 하나 들고 가고, 그 다음에 화장품 파우치 하나 큰 거 들고 가고, 그리고 여기에는 뭐 여권이랑 이런 거 넣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장지갑, 전 장지갑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, 솔직히 무겁긴 무거운, 왜냐면 맥북이 무거우니까 무겁지만, 그래도 가방 자체는 아주 가벼워서 아주 만족하는 그런 아이입니다. 보관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눕혀서 박스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. 이렇게 짜임이 정말 디테일하거든요. 그리고 근데 이 가방 들수록 느끼는 점이, 약간 이 부분이 계속 무거운 걸 많이 들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무겁지 않은 걸 추천하고요. 비닐도 이렇게 안에 있는 내부는 비닐도 안 뗀 이런 거 있고, 여기에 이렇게 시리얼 넘버 있습니다. 그리고 파우치는 이렇게, 여기도 비닐을 안 뗐네요. 파우치는 이걸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아주 잘 쓰고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. 이 가방 이제 좋은 점이 우선 가볍고, 그 다음에 청바지랑 매치했을 때 진짜 예뻐요. 이 천 자체가 완전 여름 있잖아요. 그 여름에는 어울리지 않아서 오히려 봄, 가을 들 수 있는 그런 가방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좀 거금을 주긴 했어요. 제가 그 당시에 거의 한 4,000불 가까이, 택스로 세택스 포함해서 4,000불 가깝게 주고 산 그런 아이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걸로 조절도 할 수 있어요. 가방이니까 비행기 타거나 할 때는 이 백을 그냥 같이 들고 타서 여기에 같이 넣어서 백을 보관하시는 걸 추천해요. 그리고 요즘에 데일리로 뿌리는 향은 이 향인데요. 우디 산다로드라는 향인데, 이 향은 르라보 향이랑 굉장히 비슷해요. 근데 제가 르라보는 좀 가격대가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못 썼는데, 이 제품은 아주 착한 가격으로 가성비 너무 좋게 나와서 잘 이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. 패키지는 이런 식으로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명이 하나하나 선물 받았을 때 굉장히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. 도시어의 엠버리 체리인데요. 이 제품은 가을과 겨울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향이어서 오빠랑 데이트 갈 때 조금 더 섹시하면서 그런 팜파탈 같은 느낌을 내는 의상을 입었을 때 주로 뿌리는 향입니다.
이건 제가 선물 받은 세니타이저인데 정말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저거 이걸 엄청 갖고 오시 템버린즈 샤넬 그 화장품 팝업할 때 구매한 제품인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신기해요.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착착 뿌리는 그런 향수거든요. 이거는 가장 좋은 게 비행기 탈 때, 여행 갈 때 그냥 요거만 이렇게 립스틱처럼 쏙 넣고 다녀서 굉장히 그냥 휘뚜루마뚜루 잘 쓰고 있는 향수입니다. 콜라가 촬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요 상태로 딱 붙어요. 그래서 이렇게 찰져가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누브라 제품인데요. 전 이거 올리브영에서 세일해서 한국 갔을 때 사는 건데 진짜 좋아요. 제가 살이 조금 약한 편이라서 좀 이런 누브라 종류를 착용하고 나면 좀 피부가 간지러웠거든요. 근데 이건 그거가 하나도 없는 아주 꿀템입니다. 귀여워. 헬라야, 이 할로윈 엄청 귀엽다.
맛있어. 공주. 펌킨 하면 안 될까? 설마 이거 오늘 먹고 가자. 밥을 일부러 따다. 아, 야, 오래.